선성. 자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국정감사에서는 아무 말. 저는 그 핑계라고 생각해요. 보여드리는 일이 중요. 청년 사다리. 정의가 잘못된 그런 어떤 수준. 사실은 누구에게 조사단 개발이 양평 군과 관련된 실시할 것을 위해 참석을 위하여.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지난 100일 좀 넘었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기도민들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전에 이제 경제통으로서 평생 공직 계시다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 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차이점이 어떤 것 같아요? 차이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뭐 어떤 혹시 말씀을... 그런 과정에 그럼 혹시 하시다가 평소 갖고 계시던 그 철학이나 소신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혹여 민원이나 아니면 뭐 유권자들 때문에 조금 다소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신과 철학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에 뭐 아주 어렸을 때 빼놓고는 갖고 있던 소신과 철학은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중앙정부에 있으면서는 경제운영 전반, 거대 담론, 또 국가경제 운영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거시적인 큰 담론을 다뤘는데 지사가 되고 보니까 이 도민들 생활 변화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그와 같은 매크로한 백그라운드에서 개별적인 도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